이명박 대통령을 아시죠? 당연하죠. 그 부분은 모두 맞죠. 네. 나의 국민으로서. 네. 전 대통령님이 이제 뭐 출소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지금. 네. 선생님이 봤을 때 무당의 시점에서 점을 봤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올해는 나오게 되면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나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냥 거기 있어라는 수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뭐 자꾸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시사든 뭐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게끔 바람을 모션만 일으키는 좀 수고요. 근데 올해는 못 나온다고요. 내년에 한 2월달 아니면 3월달 뭐 설이나 구정이나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보기에는 광복절 특사도 아닌 것 같고 한 내년에 한 2월 3월 정도 되면 나올 일이 있는데 올해는 나온다 말만 풍기고 내가 보기에는 뭐 나온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내년 돼야지 내가 움직이고 올해는 근데 계속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니 안 나오니 앞서니 뒤서건 계속 말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말만 나오고 내보내진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요. 운도 그렇고 지금 정리적인 건 운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 정도 돼서 내가 뭐 나오지 않겠나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님하고 궁합이 괜찮아요? 합은 안 들진 않아요. 합이 안 맞지는 않은 궁합이기 때문에 네. 뭐 두 사람이 뭐 끝났기 때문에 뭐 더 연결돼서 가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궁합이 뭐 안 맞다 맞다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뭐 70-80% 궁합 맞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 그래서 이제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하긴 하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 내년 정도? 올해는 계속 말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션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오게 하기 위한. 액션이다? 내가 봤을 때는. 하긴 그러면 나오긴 나온다? 내년 정도에? 네, 내년 정도 나온다고 보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8.15 이제 광복절이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네, 보통 그냥 광복절 특사로 나오지 않겠냐. 네,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자꾸 도장이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찍어주는 도장이 안 보이고 창살이 아직까지는 갇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빨라도 크리스마스나 이때쯤 돼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동제나 지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바로는 행보가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성탄절 선물로 또 그렇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보이는 거는 내년 2월 설날이나 구정 정도 그때 정도로 보여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이 돼갖고요.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네.